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병창 교수님의 멋진 강의를 듣고 얼마나 이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이 생명보다 또 더 소중한지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먼 곳에서 올라오신 우리 이병창 교수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되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을 준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이 효의 날이고 오늘이 효 잔치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좀 워밍업을 좀 시켜보겠는데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 정도 하실 수는 있겠죠. 악수 정도는.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앞뒤로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오는데 길을 안내해주고 영향을 대주고 울타리를 치고 여러분을 보호막을 쳐서 금이야 오기야 해서 여러분에게 임대료 하나도 받지도 않고 열 달 동안을 잘 모셔주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감사의 표시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이거 이렇게 웃으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네 가지는 사양심이라고 유교에서 얘기하는 사덕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조금 악센트를 넣어서 말씀드리자면 싸가지가 없다 이 말이 네 가지가 없다 이 소리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언제 가장 많이 찾느냐? 찾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배고플 때 뭔가 요구할 때 절대적인 신으로 보입니다. 그때가 우주보다 크게 보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안내해서 모셔주신 부모님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웃다가 치아가 빠지면 내가 공짜로 끼어드릴 것이고 입이 찢어지면 꺼내드릴 테니까 크게 한번 웃어보시기 시작! 지금 웃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하늘에서 떨어지신 분이고 땅에서 올라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효상학교 교장 선생님이 효를 부르짖고 신종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하게 이것을 주장하셔도 여러분의 피부에 안 와닿아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뭐 논문 쓰냐? 석박사 받으러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두 번호를 써서 가장 알아듣기 쉽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중심으로 엮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올 때 돈 주고 내 생명을 달라고서 오신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나도 모른다. 그냥 부모님이 나는 나와주셨으니까 왔다. 그러면 고마움을 모르십니다. 효 교육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부모님한테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뭐라고? 이 세상에 생명을 달라고. 여성분은 아버지에게 남성은 어머니에게 짝사랑을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애원을 해가지고 잠자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임했다.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뭐요? 아리아식이 들어왔다.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면 시절 인연이 닿아서 합쳐져가지고 합방이 이루어져서 내가 이 생명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뭐라고 하냐? 엄마 아빠가 입을 뒤집어 쓰고 자장한다는 만들었지 내가 언제 나를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냐? 학교 보내달라, 재산 물려달라, 좋은 거 다 시켜달라. 왜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했으니까 책임져라. 이것은 내 잘못된 의식과 인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안 드시는 분은 팔이 아파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생각을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항상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공포가 따라다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오늘 여러분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생명을 달라고 돈 한 푼 주지 않고 애로해가지고 부모님이 불쌍히 여겨서 너의 생명은 네가 나를 선택해서 내 배속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고 먹는 것도 공짜로 균까지 죽여가지고 그것도 영양 액기스만 공급해서 다칠 때라 넘어질 때라 어디 병날 때라 애지중지 소중한 귀하신 몸으로 10달 동안 선택받아가지고 아무 데서나 잠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여러분을 금이야 옹이야 키워서 이 세상에 빛을 보게 할 때는 여러분은 울고 나왔지만 기다리시는 분은 여러분을 웃고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는 사람은 말 못하고 가지만 보내는 사람은 울고 보내요. 이거 왜 이럴까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한 것이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 호응하신 분만 박수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박수 안 치시는 분은 팔이 아프고 안마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신종 바이러스가 많이 묻어있는데 죽이지 않겠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 치면 여기 박수 칠 때 다 죽거든요.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마스크를 한 줄보다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박수 여러분들 옆에 사람 앉아줘서 고맙다고 박수 한번 시작. 이렇게 박수 치면요 부모님이 내가 40년 만에 짝사랑하던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귀걸이 목걸이 목욕하고 없는 껍질까지 벗기면서 화장하고 벗었다 입었다 해보고 단장하고 이발하고 미용하고 다 하고 만나러 가요. 나의 소중한 몸과 귀하신 몸을 주신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는 몸빼바지에 헐먼 옷에 이발 안고 세수 안고 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왜 이럴까요? 뭔가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바꿔보려고 제가 왔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에 동국대학교에 전에 웰다잉을 많이 이끌었고 우리나라에 많이 이끌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효상한학교 교장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효운동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말로만 합니다.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유도를 해보고 싶냐. 말 한번 실습 한번 말 한번 실습 한번 말을 하고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것은 아무 때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그 연습을 잠깐 시키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저 사람 잘 몰라요. 옛날에 저렇게 생겼는데 지금은 제가 사형 선고를 받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산 속에 있다가 나와서 죽음을 준비해서 바닥서부터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저 박사를 받게 됐고 박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철학 박사와 뇌과학 박사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알아서 박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더 안다 박사고 저는 모른다 박사입니다. 아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한번 반세껏 떠들어보자 하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한번 엮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나가 보겠습니다. 언론에 많이 노출됐어도 그것도 별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체험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 오늘 세수 안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수를 안 하고. 아,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오늘 안 씻고 옷 안 갈아입고 오신 분.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오시는데 날마다 나를 끌어주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끌고 다녀줘서 고맙다고 얼굴에다가 크림 바르는 노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바닥에 발라주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오신 분. 그런데 내 발바닥 나를 끌고 다니는 이 기계한테도 인사를 못 하는데 부모님한테 인사하시겠습니까? 이건 거짓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러분을 업고 나가고 업고 서울을 모시고 가면 저한테 고맙다고 하죠. 근데 저보다 더 고마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근데 왜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안부 전화 안고 내가 스마트폰 가져가다가 전신주를 받으면 전신주가 나로 와서 받은지는 알면서 내가 부모님한테 문자 하나 보내고 부모님 걱정 날마다 하시는 분, 아침 저녁으로 문자로 인사하시는 분. 제가 요 가슴이 멍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사유를 해보시는 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지금까지 생각 안 했어도 좋아요. 이 효사관학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 박수 한번 쳐보십시오. 내가 출세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교수가 되고 뭐가 다 되고도 죽음을 비껴가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죽는다고 자신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죽을 때는 누구를 찾지요? 죽을 때 이것도 생각 안 쳐. 여러분은 한 2000년 사십시오.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장기를 다 바꿔낄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60세 정도 연세가 되신 분은 150년은 사시고요. 한 30, 40대는 200년, 300년, 500년을 살 수 있답니다. 왜냐? 다 바꿔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묻는 얘기는 실제입니다. 제가 앞으로 운전대 앉아봐도 운행을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돈을 안 줘도 지나가면 체크 탁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지나가면 몸을 수색 안 해도 피를 안 뽑아도 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없다? 집을 안 가도 보일러를 켜고 지방을 볼 수 있다 없다? 지금 대답 제가 영어합니까? 그러면 일단 이런 얘기도 실감이 안 오면 옆에 사람한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옆에 앉아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한번 웃어줘봐요. 시작!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해봐. 옆에 사람. 이것도 하기 싫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것도 하기 싫으면 이거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얘기나 남이 하는 얘기, 이론적인 걸 더 좋아하면 조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물도 바위의 절벽을 만나야 아름다운 폭포가 돼요. 이 말은 내가 세상을 죽을 때가 돼야 부모님 마음을 안다 이 소리예요. 아름다운 폭포가 된다는 것은 비바람이 없고 절벽을 만나지 않으면 폭포가 생겨날 수가 있다 없다? 평상시에는 내가 온 거야.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게 아니고 내 맘대로 내가 와서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고 부모님은 논밭 자갈론 팔아서 나를 학교 보내주고 부모님은 나보다 무식하니까 무시어도 된다! 밀치어도 된다! 돈만 주면 끝나는 것이지 왜 이 세상에 나를 오게 했느냐? 부모님이 안 가르치는 거 원망하고 나를 놔두고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거 있으시다면 그 원리가 뭔지를 한번 들어보시라. 석양도 구름을 만나야 붉은 노을 곱게 빛이 난다. 안 만나면 빛이 안 나. 내가 자식을 낳아보고 길러보고 부모가 돼서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내 부모 생각에서 효를 실행하려고 보니까 부모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분은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이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몰라. 모르지. 부모님이 나에게 혜택 안 주는 것만 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장대 같은 폭우를 쏟아질 때와 보슬비, 가랑비, 여우비가 내릴 때도 있고 풍파가 온다는 겁니다. 전염병이 오고 지하철이 맥히고 한강 다리가 끊어지고 폭포가 여러분들 터지는 것처럼 우박이 오고 농사가 망하고 태풍이 올 때가 있을지언정 내가 동질적인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는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깨끗한 날이 있듯이 인생은 참된 즐거움과 여건과 고난을 만난 뒤에 비로소 여러분이 허허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알 때 정도 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기운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하고 안 들려. 왜? 듣지 마라. 보지도 마라. 먹는 거나 좀 먹다가 적당히 가라. 이 소리로 이게 자동으로 다 그렇게 돼 있어. 이걸 젊었을 땐 모르는 거야. 이 효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 그 효자는요 부모님을 업은 모습에 한자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업는 거예요. 업은 상태가 여러분들 흙토에 이렇게 짝대기 아들 잤잖아요. 여러분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안, 초조, 공포 이런 것을 근심, 걱정이 생길 때가 안 되면 부모님 탓으로 돌리고 잘 되면 내가 잘났어, 내가 노력했어, 내가 잘 됐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없어. 그 부모님을 생각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랍니다. 그 부모님 지금 현존에 계시든 하늘나라에 계시든 극락에 계시든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항상 자식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있다 없다? 아, 부모님 안 된 사람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나 풍랑 비바람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자기 바로 직계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 대답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웃지도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세상이 너무 각박한 것처럼 생각하면 여러분들 잘못 생각해.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한번 좋은 글귀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사람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는데 좋은 만남은 좋은 선택을 하시게 된다는 건데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죠. 꽃을 담으면 꽃병이 돼.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무슨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요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 여기다 5만원짜리만 넣었으면 지나가다가 배고픈 이가 있어서 주고 싶은데 여기 여기 5만원짜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 아무거나 꺼내서 줘도 5만원짜리가 가겠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안 줘본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다 구슬을 담은 사람은 5만원짜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나올 때 긍정적인 마인드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나오면 상대방에게 웃어주고 즐거운 얘기, 행복한 얘기를 하면 하중일 즐거운 거야. 근데 아침에 나오면서부터 X자 바라보고 어떤 님이 끼어들어오고 욕을 하면 하중일 욕만 하다 끝나요. 제 말 맞아야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대답하는 사람은 이판사판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몸은 제 몸이 아니지만 없으면서 있는 그 마음 속에 여러분은 이와 같이 어떤 것을 갖다가 거기다 담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마음도 똑같아서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좋은 인상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인상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대접도 받고 못 받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불만, 시기, 질투, 불명, 좋지 않는 여기에 모든 악한 것들을 담고 오신 분은 꺼내서 줘봐. 다 아까운 것밖에 더 이상 줘요, 못 줘요. 내가 화났을 때 남이 나 건드려서 좋은 얘기 물어봐도 악한 얘기만 나가요, 좋은 얘기 나가요? 아, 내가 너무 말을 어렵게 하나요? 반응이 없으면 저 혼자 독백하는 건데 리사이트를 하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홍두가 낮으니까 박수 세 번 시작. 다시 박수 두 번 시작. 아, 이제 조금 통일이 되니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60명이나 심술꾸러기가 되는 것이고 감사, 사랑, 겸손 좋은 것들을 담아두면 여러분들 행복한 여러분이 효도를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아름다운 마음만 저 밑에 있는 것을 담아 오늘 가면 내가 내 부모님을 전화하면서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 여기 쌓이는 것이 녹는다 안 녹는다? 녹는다. 대답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이요.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어느 누구 책임도 아니고 오직 나 자신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병창이를 담아가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의 다섯 가지 적을 물리치는 행복을 담아가실랍니까? 아주 그 적들, 바이러스를 담아가실랍니까? 여러분 선택으로 하면 전자요, 후자요? 전자. 대답 안 하는 사람 뭐예요? 그러면 제가 옆에 사람하고 악수나 한번 해봐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여기 계시면 인사 한번 해봐요. 그래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인사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 인사를 못 해요? 한번 웃어줘봐요. 웃기시다. 그럼 안 웃으면 이렇게 엄지손 한번 내봐요. 배꼽 눌러봐요. 윤수님 배꼽 눌러봐요. 웃다가 배꼽 당하면 후속 시킬 거니까 지금서부터 웃기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길러줄 때는 10대 때 20대가 있는데 빨리 크고 싶어요. 그래서 세월을 빨리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장가도 가고 아버지 어머니 흉내를 내보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호기심 가는 거 다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 세월이 어떻게 시간이 이루어지는지를 약간만 맛보기로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효를 담아서 갖다가 실어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월의 속도는 어떻게 가느냐? 내가 가라고서 가요? 멈추라고서 멈출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월을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속도를 한번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 구체적으로 세월을 계산 안 해봤죠. 제가 잠깐만 여러분에게 실감을 느낄 수 있게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월은 흘러간 시간이고 시간은 하루 24시간이고 365일이 1년입니다. 근데 이 둥근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 하루예요. 이 지구가 돌고 있다고 믿는 사람, 체험 느끼고 있는 사람, 이 지구가 지금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지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북극과 남극의 지구의 회전축이 있는데 스스로 도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이걸 자전이라고 해요. 공전은 뭐냐? 공전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해요. 이건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다 들었던 얘기고 입증이 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구의 지름은 약 12,000km가 되는데 반지름 곱하기 3.14를 곱하면 둘레가 나와요. 지구의 둘레가. 근데 이것을 해보니까 37,680km가 나와요. 지구의 둘레를 수학적인 논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거짓이 아니고 과학적인 입증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24시간으로 쪼개보고 60분으로 쪼개보고 초로 쪼개보니까 여러분들 똑딱 1초에 430m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똑딱 그러면 430m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늦게요 못 늦게요? 늦게요 못 늦게요?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을 정확히 몸으로 체험을 잘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너무나 덩치가 커서.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잘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니까 1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365일이 걸리는데 365일 동안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리면 1초에 30km를 달려야 돼요. 1초에 뚝 따르는데 30km가 날아가야 돼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아니 또 딱 이 순간에 30km가 가야 돼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다 여러분이 배운 거고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실감이 잘 안 나죠? 그러면 1년간 세월에 1초에 30km 속도로 지구가 365일 우주 공간을 날아가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시는 분. 몇 사람이 안 되네.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교육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용지물입니다. 왜? 나를 흥분시키지 못하고 꿈을 비전을 못 주기 때문에. 왜냐? 지금 이렇게 급변하고 430m를 날아가는데도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 새빨간 거짓말. 변한다? 웃기지 마. 내 마음은 안 변했는데 네 마음은 변했다. 사랑이 식었다. 쎄다. 다 거짓말. 왜냐? 이거 좋은 말로 얘기하면 거짓말이고 나쁜 말로 언어로 표현하면 사기치는 거. 그러면은요 또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KTX가 시속 300km를 지금 가지요. 근데 이것을 300km 나누기 60분으로 쪼개서 60km면 또 딱 83m가 나와요. 느낌이 와요? 또 딱 이게 83m 실감이 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 스마트폰 누르다 그래 이렇게 이거 286개 386개 지금이 테라바이트 시대인데 뭐? 5G? 어떤 사람 5G니까 5기간에 그건 5세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캬 속도가 느리다 느리다. 언제부터 그렇게 빨랐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빠른데? 이렇게 지구가 빨리 430m 날아가는 것도 못 느끼는데 보이지도 않는 빛보다도 더 빠른 것을 느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부모에 대한 효를 가지고 있다고? 오히려 땡깡 넣는 걸 책임지라고. 내가 언제 나온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만들었잖아요. 씨앗을 뿌려서는 코둘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알아들였어요? 돈 왜 안 돼요? 자식들한테 겁나서 자식 낳고서 맞을 안 맞을지 뭐 다행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더운 느끼죠? 승용차 시속 100. 여러분은 보통 밟으면 100 밟죠? 100km. 이거 밟으면 초로 계산해 보니까 똑딱 아니 100km를 달릴 때 똑딱 하면 27m를 날아가요. 그런데 이거 느끼는 사람, 이거 느끼는 사람. 그러면 도대체 뭘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뭘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시간아 가지 말았는데 눈 뜨니까 아침이고 눈 뜨었다가 감으려고 하니까 저녁이고 휘랑 차라고 오색 차라고 불빛이 있는지 밤인지 낮인지 분간도 모시고 마차가 들어가라 그냥 몰라 나 서울에 가든지 말든지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지요. 그런데는 있을 수가 없지. 그래도 좋다고 헤헤헤 하면서 내 자식 자기를 기다리는 부모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자식 낳아본 사람 아시잖아요. 껍데덤은 그래도 내 집게는 몇 개 없지. 사기를 치나 조속질러나 나를 죽인다고도 그래 내 강아지 내 새끼 아이고 이쁘다.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근데 딴 사람 같으면 용서해요 못해요?
절대 못 가지. 절대 못 가지. 이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집착도 없습니다. 부모의 정도 없습니다. 냉정합니다. 인생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뭐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이 뭔지도 모르면서 적을 내 부모한테 거꾸로 해서 돈 안 줘? 딸을 왜 태어나게 했어? 왜 안 가르쳐줘? 아파트 사줘. 뭐 해줘? 차 사줘. 뭐 해줘? 돈이 있어야 사주죠. 옛날 같으면요, 시골에서 그냥 낳아주시고 밥만 먹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인사하고, 식비 땅에 가도 조석으로 인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에는 눈 팔아줘요? 아버지 거 아니잖아요. 돌아가시면 다 될 건데, 미리 팔아달란 말이에요! 왜 안 주는데? 맞아줄게. 딱 좋아요. 이 효교육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종사자에게 박수 한번 주시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이 청와대 그 게시판에다가 내가 살아보니까 얼마 안 살았지만 이병찬이 그놈 얘기 들으니까 가장 먼저 국정과제 1순위가 효운동을 펼치는 거라 이렇게 사인할 사람만 손들어봐. 손 때려요! 몇 사람 안 되니까 화나니까. 여러분 돈도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돈 안 들어가는 거 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돈 안 들어가면서 효를 할 수 있는 거 지나가. 어떤 사람이 무거운 걸 가지고 가. 그럼 우리 부모님 생각에서 들어주면 효 운동 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러면 주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내 부모 같은 마음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러면 친근한 마음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러면 그것도 효 운동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그 앞에서 미소를 지어야 돼? 찌든거려야 돼? 그러면 웃어주는데 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웃는 거 연습 한번 해봐. 아무 웃어줘봐. 옆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한테 웃어줘봐. 옆에. 아 옆에 사람한테 웃어줘보라던데. 돈도 안 들어가는데 내가 지키는데도 안 오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는 안 할 거잖아. 전화도 못 하잖아. 여러분 손가락이 없어서 못 누르잖아. 맞잖아요. 애인한테는 할 수 있어도. 부모님이 애인보다 더 섬겨야 되는 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웃음 시작! 그러면 이제 막간이 조금 뭔가 얘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놀라셨죠? 자, 우리 눈앞에서 KTX가 다섯 배나 빠른 물체가 지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빠른 속도가 바로 세월인데 이놈의 세월은 고장도 없고 가지 말라고 해도 잘 가고 내 주름살을 늘려주고 하얀 머리로 바꿔주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고 싶어도 마음은 하나도 늙지 않는데 육신 덩어리가 마음에 잘 안 늙어. 이걸 해결한 사람이 있다 없다? 지금 대답 안 듣는 걸 보니까 여러분 종교도 없고 철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과 종교라는 것이 왔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바로 철학입니다. 여기서 과학으로 넘어가면 과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옆에 사람 손 한번 잡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늙은 것 같아. 이 말 한마디만 해줘봐. 그냥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한 번만 해줘봐. 옆에 사람한테 나한테 하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그러면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몸속에 적혈구나 백혈구가 신진대사에 의해서 바꿔진다 안 바꿔진다? 바꿔진다. 여러분 단순한 지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 나오는 곳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없으면 죽는다 산다?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욕심을 부리는데 들어가고 나오는 안 내보게 나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말로? 집착이다 저축이다 고집이다 이런 말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들어가면 먹는 음식은 필요한 것만 뽑아내고 나머지로 다 보내요 안 보내요? 근데 좋은 말들은 담으려고 하는데 다 도망가고 안 담으려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길거리 지나간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내가 안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다 가리지 않고 가려서 보고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왜 그럴까요? 이놈의 눈이 왜 그럴까?
불꽃만 보고 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근데 불꽃 보고 다 보고 지 맘대로 기억을 해. 해마에서 이 주민이라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 뇌과학으로 설명을 하면 거기서 해마라는 것이 기억을 하는데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데요. 기억을 안 해야 될 것은 왜 기억을 할까요? 여러분 시험하지 않습니까? 기억을 해야 될 건 잊어버려요. 잘. 그러면 이놈이 불과 안 볼 것을 가려서 보야 되는데 아무거나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귀는 가려서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아무거나 다 듣죠? 그러니까 병이 나죠. 아무거나 다 보니까 병이 생기죠. 그러면 이 냄새는 맡을까 안 맡을까 가려서 맡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다 맡을까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그것이 화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나가게 그럼 놔두면 마음이 편안하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공포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림이 들어오는 건 끄덕끄덕이야. 무겁게. 여러분들 등산할 때 물병 하나만 버려도 가벼운 거 아시죠? 근데 보이지 않는 놈은 그 마음의 짐을 끌고 다니니까 얼마나 무겁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걸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걷잖아. 무거워서. 여 마음이 무거워서 이렇게 걷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하고 여기에 보시는 것은 세계적으로 표준 단위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에서 테라바이트는 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1조에 해당하는 것 그걸 축소해가지고 칩으로 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마이크로 그거에서 킬로바이트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것들을 이제는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미세한 것들을. 지금 이 공기 속에 균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은 X선, 감마선은 안 보이고요. 가시광선, 눈에 보일 수 있는 건 빨주노노 파남보에 40 과 70 그 사이에 내가 망막에 형성되는 그 물체만 볼 수 있게 그런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나머지는 못 봐요. 그래서 거짓이다 참이다 내 말이 맞다 안 맞다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어요. 인지과학으로. 이게 학문입니다. 이게 데이터고요. 근데 그것이 앞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서 저 지금 나노나 피코로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 첨단 지금 제품대로 저렇게 갔죠. 근데 앞으로 저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용토까지. 이게 저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고 여러분들 마이크로까지는 마이크로 필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노 피코까지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시대 흐름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그러면 요건 요 정도로 보고 내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상태를 우리 느낌으로 잘 안 와요. 우리는 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실상이 아닌 것을 실상처럼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꾸며서 그걸 서로 교통신호로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뜯었다가 고쳤다가 없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적용을 했다가 안 좋은 것도 없애고 바꾸고 이런 것을 하거든요. 이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자연의 섭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만드는 부모의 이 효심을 알게 되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 몸의 구조는 신비체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과학으로 풀지 못한 신비체 덩어리가 이 덩어리입니다. 다 풀지 못했거든요. 너무나 많은 것이 신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교양 교성만 여러분들 가서 용암이 올라오고 이런 것만 가서 신비스러운 게 아니라요. 기적을 기적으로 못 보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신비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사랑 덩어리입니다. 박수 세 번 시작. 예, 이게 입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위로. 양손. 기득이 한번 시작. 기득이 한번 써보세요. 소리 질러요. 시작. 다시 한번만 크게 시작.
아, 여러분은 효상을 갖고 여기 효운동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소리 시작! 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생사 귀공리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요. 이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명이 오면 생명이 반드시 가게끔 되어 있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좋은 경기가 있으면 나쁜 경기가 와요, 안 와요? 돈이 있을 때 있으면 없을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기분 나쁠 때 있으면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자연의 순리라고 얘기해요. 어느 사람이든지 다 오감은 작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뜬 것을 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슬기롭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것을 우리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똑똑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모르면 뭐냐? 무식하다, 무지하다, 배움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공리냐? 살아가는 데에 뭐가 그렇게 이치가 어려우냐? 근데 간단합니다.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은 자유자재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맨날 들어와서 보는 것이 해마에 기억을 해서 그놈으로 인식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나의 지식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공포가 오는다고 원리가 돼 있어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넘어가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조금만 맛보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바꾸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생명체가 그냥 온 게 아니고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귀하고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지금 대답받는 사람은 나만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소중하고 귀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관점을 보는 인식을 바꾸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본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일반 상인을 볼 때는 이게 몇 개야 하면 몇 개라고 그러겠어요? 두 개라고 그러겠죠. 우리 배운 걸로 치면. 근데 엿장수한테 물어보면 이걸 두 개로 보겠어요? 몇 개로 보겠어요? 두 개로도 볼 수 있고 네 개로도 볼 수 있고 하나로도 볼 수 있어요. 여성 붙어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기분 좋을 때는 부부지간을 일심동체라고 그러죠. 한마음 한몸이라고 그러죠. 기분 나쁠 때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갈라서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도 마음에 들 때는 내 새끼, 내 귀여운 자식, 내 피땀, 뭐 뼈 다 이런 얘기해요. 뼈를 줬고 뭐 살을 줬고 다 이런 얘기 하다가 기분 나쁘고 안 좋으면 싸가지 없는 놈,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이놈 끌어! 남녀이야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속으로만 지금 웃는 거예요. 예, 그 제가 바로 이것을 바꾸는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인식이 되냐면 지식이 쌓였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으로 내 해마를 갖다가 기억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고 답인지 알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대부분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뭐죠? 이것은 여러분의 인식이 돼 있는 걸로 힘으로 끄집어내서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 볼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시면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걸 대답을 뭐라고 그럴까요? 볼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식이 없기 때문에 그 나무요, 막대기요, 플라스틱이요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애기한테 물어보면 이게 애기가 볼펜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런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답일 수도 있고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사고로 치라고 할 때 이것을 필요로 가져간 사람은 무기 맞아요 안 맞아요? 무기가 될 수 있죠. 근데 내가 필요할 때는 펜으로 쓰면 펜으로 보이는 거고
무기로 쓸 때는 무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른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을 달리한다는 인식 때문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공포가 오기 때문에 부모님도 내팽개치고 형제도 내팽개치고 가정도 깨버리고 부모도 집어던지고 돈 필요한 것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조금 돼요? 잘 안 되겠죠. 예. 안 돼요. 왜? 실습을 잘 안 해서.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을 잡고 눈을 보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여성분이면 어머니, 남성이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 못난 자식을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한 번만 해. 옆에 사람 얼굴 보지 말고 눈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손만 잡고 여성이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이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남성이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구별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아버지 저를 낳아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 생명을 귀하고 귀한 것을 쭉 보이지 않는 것만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엄마 못 느껴요? 아 생각을 잠깐만 바꿔보라니까 안 바꿔지겠지만 그냥 착각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자꾸 아버지 아버지를 내가 그동안 미워했는데요 때리기만 하고 너무 엄격하고 나를 곱게 다루라고 하고 술 마시고 어머니한테 욕하고 화냈잖아요. 그래서 난 아버지는 아버지같이 안 맞는데요 오늘 이병찬이 얘기 들으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맞네요. 나에게 씨를 주는 건 맞으니까요 고마워요. 인사 한 번만 해보라니까 이만큼만 많이도 하지 말고 야 보이지 않는 만큼 이 옆에 사람 차고 그래야 효심이 생겨난다니까요. 이 교육은 실습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실습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 자꾸 그냥 내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라니까요. 착각을 한번 해봐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오매불만 잘비라고만 기도해주신 아버지 그립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한 번만 인사해봐요. 지금서부터 시작. 옆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한테 해봐요. 이 마음이 조금도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휴업 교육은 없습니다. 이병창이가 서울에서 온 곳이 억울해서 올라갈 때 눈물 흘리고 올라가요. 아니, 내가 소중한지 알면 부모님도 소중하고 부모님의 소중한지 알면 남도 소중하고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게 되면 효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세상에 보는 눈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지혜라고 내가 설명한다고 말씀을 알려줘도 여러분 박수 칠지도 모르고 대장균 죽일지도 모르고 느낌이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나 같은 인간을 포함으로 생명을 줘가지고 고통을 받게 하시나이까 어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저 따라와요. 오늘 입관 조치 바로 시켜드린 것입니다. 진짜야. 진짜 시켜드린 내장 조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효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 부모 형제가 그립고 보고 싶고 귀하고 소중하고 보이면 남도 소중하고 귀하고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는 순간에 자살이라는 건 없어져 버리고요. 사람마다 만나면 웃을 수밖에 없어요. 만나줘서 고마워요. 나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내 눈에 보여줘서 고마워요. 인사를 허객하면 돼 있어요. 그럼 옆에 사람 한번 지금 실습 한번 해봐요.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실습 한번 해봐요. 아니 옆에 사람한테 실습 한번 해보라니까요. 저 쳐다보지 말고 이거 가짜에 가지고 내 거 아니라니까 이거 가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안 와닿는다? 그러면 넘어가요. 넘어가. 여러분은 마음이 안 하다니까 저한테. 그러면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왔는가 부모가 나를 선택해서 왔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부모가 나를 선택해줬다면 나는 불행하다는 걸 더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생각만 바꾸면 돼. 내가 부모님한테 생명을 달라고 쫄라고 쫄라고 맨날 며칠 쫄라서 왔으니까 부모님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다고 10개월 동안 있을 때 월세를 줬나요? 전세금을 줬나요? 토마토를 줬나요? 싸가지 없는 놈이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걸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마땅히 사죄를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도 못 갚는 건데 이 말을 왜 나는 오기가 싫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재미보다가 나를 어머니로 코를 껴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학교는 어디로 보냅니까? 그냥 먹고놀이나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대통령궁에서나 나를 낳아주시지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요 저를 따라와요. 바로 입감 눈치 시켜버려요. 이 교육은 효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근본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머지는 재미가 없어져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한테 자랑하고 싶어. 학교에서 점수 잘 맞아서 부모님 자랑, 누가 뭐 줘도 자랑.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저 고추밭에서 논밭에서 이러다가 새끼만 눈에 보이면 아 선생님 아빠 하고 그냥 뭐 크게 묻던지 말던지 코가 묻던지 말던지 가슴에 뛰어서 앵기면 그냥 다 녹아버려. 그러니까 아이가 질질 흘리는 거 집에서 뱉은 것을 내가 씹어서 다시 먹여주고 그리고 흘리면 내가 씹어서 먹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더러운 것이 어디가 있어? 코 나온 건 이 손으로 이렇게 해서 닦아주고 여기에 누룽지 꼈어요 안 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기침 한 번만 하고 가래 한 번만 뱉으면 더럽다고. 언제부터 더러웠고 깨끗한 것이 있었는데요? 자기 마음에 더러우면 변도 깨끗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병상에 누웠어요. 중환자실에 소변 대변 안 받아주니까 외국인들 케어를 써요. 간병인을 써요. 돈 많이 줘야 돼요. 지금은요 부모님 아프면 요양병원에 보내버려요. 요양원에 자식한테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돈을 물려줄 생각도 전문의들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 돈 미리 줄 생각도 말아요. 유언장에 써놓으면요 돌아가신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말 한마디 싸가지 없이 오면요 바꿔버리면 돼요. 유언장을 계속 바꾸면 돼요. 여러분한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기서 생각을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시겠다는 분만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나는 상관 어떻게 맞이하는가? 그러면 부모님한테 그런 생각을 바꿨어.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을 왔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삶을 아침에 기분 좋게 삶아. 네가 와줘서 고맙다. 나는 웃으면서 너를 대하고 오늘 싸움을 하고 비바람을 주고 가다가 넘어져도 나는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끝까지 나는 열심히 이럴 거다. 나를 삶이 맞이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술 먹고 늦잠 자면 삶이 잠이 안 깨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귀한 사람을 만나고 소중한 사람을 몇십 년 만에 만나면 아침에 먼둥이 빨리 뜨이는 게 좋아요? 늦게 새벽에 오는 게 좋아요? 빨리 오는 게 좋죠? 그걸 맞이한다고 표현을 하고요. 늦게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당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듣겠죠? 지금도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은 죽음을 당할 건가 맞이할 건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도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입이 아파서 그렇고 치아가 굳어서 그렇고 치아가 충치가 터덕자도 있어서 웃음을 빠질까 봐서 웃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삶을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산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은 이놈의 설마 웬수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대통령 욕이여, 국회의원 욕이여, 도지사 욕이여, 지형, 내 부모, 형제 다 욕을 해요. 친지까지 욕을. 싸가지 없는 놈 새끼. 저는 잘 살면서 나 좀 붙여주면 안 돼? 내가 네가 어려울 적 나 좀 봐주면 안 돼? 이런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호주머니에 좋은 거 담으면 아무리 나쁜 걸 주고 싶어도 좋은 거 잡히니까 줄 수밖에 없죠. 내 생각을 바꿔서 좋은 생각만 있으면 남에게 좋은 말이 저절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런 건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고 네? 안 가르쳐서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면 하는 만큼 삶이 윤택해진다는 말은 부모님, 부모님이 낳아주실 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저에게 잘 살아달라고 형제간에 우애했고 국가에 이바지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인류에게 뭔가 베풀면서 살아달라고 부모님의 은연중에 말씀을 잘 못하시도 이놈을 힘들게 저를 만들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이렇게 우타리 쳐서 먹을 거 못 먹을 거 가려가지고 균을까지 다 죽여서 액기스를 뽑아서 먹여서 이렇게 내보내주신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 뜻대로 오늘도 열심히 살고 어떤 놈이 땀을 이쪽 때리면 이쪽도 한 대 더 때려라. 잘못 알고 때리지 않았느냐. 이쪽 코가 맥히면 이쪽이라도 뚫어주는 것이 다행이다. 눈이 안 보이면 귀라도 뚫어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손발이 없으면 그냥 생명만 죽을 것도 다행이다. 한쪽이 마음이 들면 한쪽만 살아있는 것도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사람만 박수 한번 쳐봐. 이것이 효를 눈꼽만큼씩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고 행복을 느껴. 돈이 있고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박수 치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넘어가 보세요. 제가 시간이 다 돼가요. 줄이라고 또 우리 사회자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너 눈치 있게 하고 끝내지. 길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 눈치 있게 지루하면은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실까봐. 그래서 이것만 제가 보여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고 나는 예수님도 없다. 부처님도 없다. 나는 무슨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거 훨씬 많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마칠까 할 테니까 한 번만 해보고 봐주십시오.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도움을 안 받는지 알고 있었어요. 부처님도 없고 하느님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운덩어리라는 것은 운도 없고 재수덩어리는 태어난 게 없고 안 태어날 놈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순간에 생각이 달라지는 모습을 여기 안 보세요. 나는 공기를 돈 주고 사서 마시는 사람 손 한번 들어. 그러면 공기가 없으면 호흡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내 생명을 호흡이 공짜로 먹고 살아야 안 살아요? 인정하지요? 나 도와주는 거 맞지요? 내가 아무리 가르침을 뱉고 택택하고 공기가 나쁜 놈아 미세먼지가 많다 해도 나 그것 때문에 살지요? 인정해요? 그러면 공기한테 박수 한번 줘봐. 그러면 때로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햇빛이 나고 안 나고 허도 그림이 있어서 생물이 자라서 음식을 먹고 내가 삶을 유지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태양한테 돈 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태양 박수 한번 쳐줘봐요. 태양. 이 태양이 부모님이에요. 공기가 부모님이에요. 제 말 이해가 조금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농사 안 짓고 여러분들 땅이 없고 사람이 없고 물이 없으면 내가 입는 거 구두 뭐 이런 거 다 다른 사람 손 빌려서 내가 물론 노동의 대가는 조금 지불했지만 다른 사람 도움을 내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대답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사람이야. 오만 교만 아주 아집이 센 사람이야. 대답하는 사람 잘난 것도 없으면서 배운 거 많은 거 있으면 내놔봐요. 얼마나 배우는지 내놔봐요. 여러분이 책을 쓰면 몇 장이나 쓸 것 같은데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많은데? 예? 그러면서 잘난 책 다 하고 살잖아요. 내가 이렇게 10원만 하는 거요? 맞아 죽을지 알면서 저 죽이려고 죽이세요. 뭐 있는 말 하는 거니까. 저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박사 몇 개 있어봐야 헛것이거든요. 그 개통이나 조그마한 것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위한 것들에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수준 들어봐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고 내가 달라서 내가 이 직계까지 올라오고 내가 집도 마련하고 자동차도 마련하고 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것으로 알고 살았지만 이 주위 것들이 없이 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 그러면 예수님한테 도움 받고 부처님한테 받고 뭐 초태계 민중 뭐 누구 부모 형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땅
팔꿈치, 팔이, 뭐, 침을 다 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다고 인정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걸, 이런 말을 알아들을 때만 행복한 거야. 못 알아들으면 행복도 없어. 원래 없는 거니까. 예. 그러면 나는 번개 같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냐? 아, 준비, 죽음 준비 할 필요가 없어. 잘 나가면 잘 죽어. 잘 죽으면 잘 사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아, 내가 죽어서 묘를 만드는지, 묻든지, 태우든지, 내가, 아야, 아야, 태우지 마, 태우지 마! 아!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돈 가져가 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여러분은 내가 생각으로 근심 걱정을 사는 거야. 나가 끊어지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밑에 사람들 하든지 말든지 자기네들 인격에 따라서, 품에 따라서 처리하면 그만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벗을 해가지고만 벗은 옷을 입혀라. 벗을 해라, 마라. 왜 그런 걱정을 해? 왜? 지금 여기도 모르면서. 그러면 지금 여기를 알아보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나 이쁘지? 나 지금 죽어도 원이 없어. 한번 해봐요. 한번 웃으면서 한번 해봐.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봐.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아는 사람 뭐냐? 절대 안 죽을 것처럼 하지만 지금 지진이 나면 같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여기만 있지 과거도 없고 현,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으로 글로만 표현했지 지금 여기는 과거가 생겨날 수 없고 미래가 안 온다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존재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아예 안 와닿는 모양이야. 어쨌든 그러면 끝날 때가 된 것 같아. 왜냐면 사회자님이 지금 자꾸 열심히 보는 것은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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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하고 끝내. 그러면 끝내기 전에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 한번 올려보세요. 양손 다 올려보세요. 옆에 사람 손 잡아봐요. 만세! 만세! 부모님 만세! 부모님 만세! 아, 기지개 한번 써보세요. 소리 한번 시작! 만세! 네,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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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반대로 옆으로 반대로 손 들고 웃기 시작. 잠깐만요. 자, 손 내려보세요. 오늘부터 뭔가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죠 벌써. 그러면 잊어버리지 말을 거. 지금 항상 죽을 수 있다는 것만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면 사 이것을 죽음을 선취한다. 미리 땡겨서 죽음을 가져가 본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돈도 필요 없고 마누라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지금 여기만 필요하니까 화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내려놓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그때는 누구를 찾아요? 부모님. 이 불쌍한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살아온 것을 뉘우칩니다. 여보 미안했어요. 자식 너희들 미안하다. 그 말이 죽는 사람의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제 말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사생계는 거꾸로 왜 안 줘? 왜 안 가르쳐줘? 왜 집 안 사줘? 자동차 안 사줘?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어? 왜 나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어?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나지? 왜 우리 씨는 이렇게 생겼어? 존재가 이렇게 생겼어? 밭이 이렇게 생겼어? 불평, 불만, 근심, 걱정, 공포를 지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돼요? 잘 안 되나 봐. 끝낼 시간이 되는 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호응을 잘 안 하니까 입관 유치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서부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효의 운동가의 근원지요 효 리더자를 발굴하는 효사관학교의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돈도 못 받고 알아주는 일도 없고 국가에서 권장하지도 않고 아까 얘기대로 운동도 잘 안 해주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이뤄서 반듯하게 올바른 생각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문화가 효문화입니다.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표를 별도로 해야 되겠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전화 한 통화 들어서 아버지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철이 드나 봐요. 아버지 생각을 가끔 하게 되네요. 이게 표야. 막 다른 소리 아버지 나 자다가 아버지가 천자방에서 왔다리 갔다 그러는데 왜 그래요? 그것이 효라니까? 아, 딱히 아버지 내가 고기약을 사다 드릴게요. 아버지 놀러보는 이게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그 고통을 조금 알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이게 효라니까요? 제 말 이해해요? 네. 이해가 안 되나 봐.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교육은 교과 교육에 넣어서 강력하게 대학 입시 문제에 최고 점수를 줘야 되고 강력히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말 잘못하면 또 확 이렇게 헛가봐서 저는 말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운동은 여러분이 안 해주시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랑스럽고 위대하고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되고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이끌어가는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다 생각해서 엄지손 이렇게 대봐요. 나 최고야. 본인을 가르쳐보세요. 말로 하면서 나 최고야. 그리고 너도 최고야. 옆에 사람한테 당신도 최고야. 웃으면서 그리고 효 운동을 교장 선생님이 하라 마라 하기 이전에 나는 저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살고 있고 나는 누리고 있으니까 나는 행운하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행운하다. 나는 최고다. 당신도 최고다. 이웃도 최고다. 우리 모두 최고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영적으로 보나 양심상으로 보나 불성으로 보나 모든 걸 종교적으로 보나 학문적으로 보나 모든 걸 초월해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학문도 필요하고 물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근원지를 조금 아셨겠지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인터넷 문자를 보내다가 친구한테 보내다가 전신줄을 들이받지 말고 가다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보내드리다가 전신줄을 받고 아버지가 여기 계신군요 하고 전신줄을 만져주지 않은 그런 멋있는 위트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하라 마라 이전에 우리나라의 효문화에 이끌어가는 기둥으로서 또 여기서 시작된 이래에 가장 아름다운 멋진 사람으로서 제가 힘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눠드리지는 못할 만큼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다 드리는데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냐 왼쪽 가슴에 어머니의 사랑의 꽃의 열매 씨앗을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보세요. 손 이렇게 내밀어보세요. 어머니의 씨앗을 드릴 테니까 받아다가 가슴에다가 넣어보세요. 그리고 아름답게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면서 정성을 쏟고 키워주십시오. 또 손을 내밀어보세요. 사랑의 씨앗을 받아서 아버지 걸 받아다가 오른쪽 가슴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물을 주고 정성을 쏟고 기도를 하면서 사랑의 꽃을 피워서 향기를 피워서 이 온누리가 부모님의 향기로 모든 친지 가족처럼 다 즐기고 잘 사는 세상이 이루어달라고 여러분들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이어서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요 정도 얘기를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어주시고 재미없는 강의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들어주시고 경청해주시고 불평 불만 없이 잘 해주시고 앞으로도 효문화를 잘 이끌어주시라고 큰 기대를 하면서 물러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준표 강의하신 이정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혐오를 본 거, 경과호 부원장의 사람과 정선이 당인 꽃다발을 15기 감사합니다. 총무님이 전달하겠습니다. 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큰 박수로! 아유,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교장 선생님 어디 계시죠? 잠깐만요. 교장 선생님 어디 계시죠? 이거는 교장 선생님 어디 계시죠? 아, 교장 선생님, 잠깐만 이리 오시죠. 아, 이리 오셔봐요. 교장 선생님. 제가 학교에 몸을 담고 있고, 석박사를 길러내고 있으면서 부끄럽습니다. 가장 우리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세상에 맛깔나는 맛을 보여주시는 제가 받은 것은 우리 교장 선생님 덕분이고 교장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모아서 이런 것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 교수님은 서울대까지